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HMM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HMM 영상에서도 우리 전환사채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중간에 이제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 더 중요한 전략을 좀 계속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여유가 있잖아요. 주말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HMM 브리핑에 앞서서, 최근에 제가 이제 전략을 좀 바꾸고 있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데, 지금 녹화 기준이긴 하지만, 여기 뭐 이렇게 문자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자를 남겨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짜 문의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락이 바로, 못 드리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세요. 전부 다뭐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받고 연락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문의가 너무 많은데, 문자만 그냥 남겨주시면 돼요.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다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벤트는 6월 13일까지, 그쵸? 일요일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HMM 뭐 지금 공시도 하나 뭐 잠깐 떴긴 떴는데, 우리 네오파나막스급 12척 발주 보도에 대한 해명해서 뭐 이런 것도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내용들도 있고, 요 공시들을 좀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뭐 찌라시가 돌거나 이런 것들도 진짜다 아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곤 합니다. 이런 것도 좀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어쨌든 HMN 지금 시세를 보시면 고점 대비해가지고 오늘 금요일날 종가까지 보시면 한12%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좀 하락을 보였는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나 뭐 운임지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HMM을 잘 우려먹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만기일, 저기 30일이죠. 30일날 어쨌든 결국에 오늘 녹화는 이제 12일인데, 다가오는 30일에 어쨌든 우리 산업은행으로부터 3천억 규모의 전환사채, 이게 지금 6천만 주 정도가 되는데, 주식 전환으로 해서 이게 시장의 물량이 다 풀려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최근에 고점을 여기 찍었을 당시는 24배 이상이 된 거죠. 엄청난 이제 배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이제 5천원에다가 발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달 정도였나요? 요때? 그죠? 2,000원까지 빠졌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때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 반토막 이상 났을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만기가 좀 다가오니까, 이거 물량 풀리면 이거 한번 쓰나미가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냐. 왜냐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적은 물량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과연 이 물량이 풀리면 그들은 진짜 엄청난, 그쵸? 엄청난 수익률인 건데, 이거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도 어쨌든 투자를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쵸? 뭐 이자에 대한 소득을 얻겠든, 아니면은 진짜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 차익을 얻든, 그들도 투자를 한 거예요. 기부한 거 아니고 봉사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한 행위인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의 전망을 보겠죠. 여러분들이 돈 빌려준 사람의 입장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이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식으로 바꿔준대. 여러분들이 전환사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24배 수익이 났어.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다라는 거는 더 이상의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너무 이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 하시면 매도를 할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 앞으로 이쪽 업종 산업이 다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더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홀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아무튼 이 전체 발행 주식 수에서 그래도 나름의 큰 물량을 차지하고 있기,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아마 주가가 상당히 또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이쪽 증권계에서, 메이저 증권사들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산업은행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 생각이었으면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으로 전환하는 걸 기본 시나리오로 보지만 바로 매각을 하기보다도 지분을 좀 들고 있다가 1, 2년 뒤에 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긴 한데 해운이 사이클 산업이기도 하고 주가가 계속 고점으로 나온 상황에서는 당장 매각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분이 지금 한 11% 됐었죠. 자, 보시면은 산업은행 해가지고 한 11.9% 이렇게 좀 있는데 6천만 주를 또 전량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24.96%까지 올라가서 1억 주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1억 주가 넘어가는 정도가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은행이요 개별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별개예요. 어떤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촉진을 위해서 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30% 가까이 되는 25% 되는 그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직 산업은행에서는 결정을 하진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은 하진 않았고 근데 이제 여러 증권계 연구원분들이라든지 연구원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지금 어쨌든 단기간에 급등을 하긴 했는데 한번 빠질 때 또 엄청나게 급락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쪽 업종이나 시황 자체가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또 상하이 컨테이너 우리 해운 운임지수도 최근에도 계속 올라가지고 4주 연속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전체적으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선박 공급에 대한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운임 강세가 못해도 3분기까지는 꺾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그거예요. 실적 결국에 이런 운임지수나 이런 전망을 통해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추정을 좀 하게 돼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보시면은 피크를 찍고 빠질 수 있는 당장의 그런 어떤 피크성인 그림을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진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지만 4분기까지는 모르죠.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선박 공급이 좀 이루어지면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어쨌든 2분기 3분기는 지금 현재 1분기만큼의 피크를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4분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고 제가 이제 어제 HMM 영상에서 올려드렸을 때 일목균형표로 우리 그거 하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차트 한번 차트 기준으로 그렇죠? 원래 기본적 분석도 있지만 또 기술적 분석도 있고 우리 그런 거잖아요. 그 차트 기준으로는 사실 지금 엄청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양운을 그리면서 굉장한 상승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사실 기준점을 깨지도 않고 또 매물대와 구름대를 다 지지받아가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있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구름대 상 단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시세가 좀 밀린다라고 해도 한 6거래일 이내로. 근데 후행 스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 위에 올라왔다가 한 번도 캔들 밑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자, 하루, 이틀, 3일, 4일 늦어도 4일 이내에는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4일 이내에 주가가 48,000원 올라설 수 있냐 없냐 48,000원 올라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안으로 지금 다시 캔들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후행 스팬이 캔들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자리를 잡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캔들 밑으로 그렇죠? 이 캔들 밑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구름대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될 거고 구름대를 뚫고 또 하향 조정이 나온다면은 단기간에 한번 역추세를 갈 수도 있을 확률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좀 이렇게 음운이 두터울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 양운이 두터우니까 긍정적으로 봤지만 반대로 음운이 두터울 때 자, 음운이 두터울 때 시젠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그렇죠? 음운을 이렇게 만들어 왔었어요. 이제 선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빼고 보여드릴게요. 두 개만 딱 빼고 자,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구름을 빗금 말고 채우기로 이렇게 보면 편하겠다, 그죠? 보세요. 아까는 오르던 추세였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오르던 추세였죠. 오르던 추세였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깔려서 들어갑니다.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깔려 들어가요. 캔들 하단에 후행 스팬이 있죠. 여기서부터 26거래일을 보는 거예요. 26거래일, 24, 25, 26, 그렇죠? 개파랑 나온 날을 나타냅니다. 이날은 손절이 맞죠. 왜? 구름대도 깨고 내려왔으니까. 일목균형표의 두 가지 원리에서는 여기가 손절 라인이 맞아요. 이날이 손절 라인이 맞았던 거예요. 그죠? 여기서 쉽게 돌파가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 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손절가 이후로 가장 밑바닥까지 주가는 마이너스 50%가 찍혔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반대로 이제 양운이었을 때 역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음운이었을 때 양운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을 잘 보세요.
일목균형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때는 공부를 많이 했던, 이거 공부해도 진짜 할 게 너무 많은데.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캔들 위에 후잉스팬이 올라온 날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날부터 26거래일입니다. 그렇죠? 이날인 거예요. 여기가 매수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여기부터 매수를 하면 어때요? 여기부터 매수를 하면 이날 매수를 하니까 어때요? 시세가 나오죠. 이렇게 시세가 나옵니다. 심지어 급등 나오고 나서 구름대를 돌파해 주니까 또 이런 시세를 나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기서 매수를 하면 얼마? 고점까지 반대로 73%. 그렇죠. 그러니까는 손절을 때에 따라선 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겨간다. 그렇죠? 이런 루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도 구름대를 뚫고 내려오는 경우,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지를 참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서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렇죠? 캔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 쭉쭉쭉 보면 26일, 27, 26, 26일, 그렇죠? 여기서는 매도를 뭐 어디서 샀든, 여기서 샀더라도 여기는 매도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빠지잖아.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있냐 밑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그죠? 여기서 매수했더라도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어때요? 몇 프로까지 빠집니까? 여기서 또 25% 빠져요. 이런 그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HMM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48,000원까지 나오지 않으면, 근데 당장 48,000원까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나요?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 지금은, 그쵸? 여러가지 우려감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전환사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3일, 그쵸? 하루 이틀, 3일, 4일, 4에서 5일 정도면은 한 번에 뭔가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조정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4만원을 지지를 실패하게 되면은 구름대 안으로 또 진입을 하게 되고, 구름대를 깨고 내려오면은 이제 또 역추세를 단기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목상에서도 이런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업은행 지금 피크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메이저들은 지금 당장 이거를 뭐 매도를 하려면 진작 해야지, 지금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글쎄요, 이거는 사실 그냥 단순 참고용입니다. 진짜로 산업은행이 이거를 매도할지 안 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매도가 나온다면 일시적으로 또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또 내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최근에 가입문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진짜 인생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량주, 대형주, 좋은 종목들까지도 매도를 좀 하면서 포트를 전부 다 싹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집중 투자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까지 매도하고 현대차까지 매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현금 여력이 생겼으니까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종목으로만 딱 이렇게 단타. 그렇죠? 단타. 이제는 단타로. 이제 하락장이 혹시나 오거나 하면 그런 걸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단타로다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단타로 이렇게 짧게 싣고, 아니다 싶은 건 또 잘라내고, 대신에 나머지 두 개로 또 복구가 가능하잖아요. 일정한 비율로만 사면은 나머지로 복구가 다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도 단타로 수익을 챙기면서 지금은 뭐 어떤 시장의 변동을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 프로젝트가 6월에서 7월까지 두 달이에요. 근데 단타수장 리딩 서비스가 한 달에 44만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한 달을 더 드리니까 이 프로젝트를 통으로, 그렇죠?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8만원을 드려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를 참여해야 될 기존의 회원분들이면, 그렇죠?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으면 88만원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는데, 한 달을 더 드리기 때문에 44만원으로, 엄청난 금액이에요. 44만원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꼭 참여해서 같이 한번 시장을 이겨내는, 그리고 역발상 매매를 같이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테마주 급등주 쫓지 마세요. 그거 백날 첫날 쫓아봐야 계좌 그렇게 쉽게 안 불어납니다. 1-2천만원으로 단타 쳐가지고 돈 버는 거랑 억대로 해가지고 수십억대로 해서 진짜 묵직하게 돈을 효율적으로 챙기는 거랑 매매하는 거 달라요. 1,000만원 가지고 돈 벌던 사람 5억 10억 주면 돈 못 법니다. 오히려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거 가지고 단타 그렇게 안 되거든.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단타 영역이 있고, 억대로 이상 할 수 있는 매매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꼭 이번 기회를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 6월 13일까지만 진행됩니다. 이벤트 반드시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거 절대 이거 진짜 참 그렇죠? 꼭 참여하시고 꼭 문자로만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없더라도 바로 연락드릴게요. 아시겠죠? 최대한 좀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